자, 여기 문제 1번부터. 자, 1번. 과거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 평화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이 지문 자체도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현재의 평화는 가난, 차별, 환경 파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게 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누구는 부자인데 누구는 가난하게 그냥 냅둔다.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의미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다문화니까 차별했어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폭력의 개념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간접적 폭력까지 이제 없어야 이게 진짜 평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오히려 이제 반차별 이런 말은, 잘 안 쓰기도 해요. 반차별,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차별은 당연한 거고, 이제 그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가는 유아들에게 평화시민 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평화의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속가능한 발전 나오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런 평화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동그라미 1번에 유아들에게 평화시민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쉽진 않습니다. 평화의 개념을 좀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평화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평화시민교육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요 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 생태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온갖 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시민교육이 훨씬 더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평화시민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마 선생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일단 이제 요 답은 조금 나중에 보시고요. 자, 해설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의 개념. 자, 요거는, 자, 일단 정서적인 평화 감수성 이런 걸 갖는 게 좀 추구해요. 필요한 거예요. 평화 감수성. 평화 감수성. 예를 들면은, 내가 쟤를 막 차별했어요. 아, 쟤는 못생겨서 싫어.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얘는 나랑 피부 색깔이 틀려서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형 많은데 쟤는 사는 동네가 틀려서 싫어. 막 요즘 애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지금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감수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처럼 평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권 존중 협동, 인권 존중 협동, 공존 배려, 상생 소통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가치 교육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가치 교육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정말 인성 교육의 핵심이기도 해요. 놀이를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아이들이 습득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화시민교육이고 평화시민교육의 방법은 보통 가치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시민교육의 대부분은 가치교육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평화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한테 갖추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문화적 평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문화 교육도 이제 이런 관점이죠. 자, 문화적 평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 평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평화 시민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 평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여기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도 다 평화시민교육의 지식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교육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가치 태도,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자, 지식 기술 태도라고 안 하고 가치도 같이 넣었죠, 그죠? 지식 기술 태도인데 가치 문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정의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인데 이 태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내용 역시 평화가 무엇인지 인권,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도 티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뭐죠? 주로 토론이 되게 필요해요. 토론, 토의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대방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토의 토론 방법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 조정과 중재, 타협, 비판적, 창의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 우리 다 사회관계 영역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시민정신, 시민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평화시민교육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가치 문제에 대한 거, 토의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 이런 거 인성교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에도 나오고, 평화교육에도 나오고, 온갖 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기술, 이제 교수학습법 한번 좀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또래하고 대화하는 거, 토론, 토의를 통해서 많이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 표현을 해야 되고 다문화 학생하고 같이 지내는 연습 뭐 이런 방법을 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과학적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요. 자, 가치와 태도 보시면 여러 가지 가치와 태도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종, 연령, 성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부분 가치 교육에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평화 교육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기술도 보시면 이 아이들이 가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런 스킬들을 몸에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전부 사회관계 영역에서 전부 이런 거 연습하고 있어요. 그죠? 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을 중재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가치교육의 내용에 전부 다 이런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편견을 구분하는 기술, 그 다음에 문제해결, 문제해결 안에 가치교육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사결정, 문제해결, 뭐 이런 방식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판단,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비폭력적인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1번에 유아들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할 때 평화의 개념을 설명해라. 자, 여기서 평화란 전쟁 안 하는 거야. 뭐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도, 기술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것, 이게 평화시민교육이에요. 가치교육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열린 답인데 평화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뭐 전쟁을 안 하는 거, 뭐 싸우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가치 문제 비슷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무엇입니까? 평화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거 사례 한 가지를 쓰라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제 모범 답안에다 인종, 성별, 신체 특성에 따라서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답을 냈는데 사실 우리 인성교육 관련해서 가치 문제로 교육하는 거 우리 이전에 문제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런 사례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나와 다른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공존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답은 됩니다.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타협하고 대책을 찾아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답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이제 교사용 그 지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교사용 지침서 아이누리에 있는 것들 보면은 인성교육 책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 책이라고 해서 딱 열어보면 뭐 인사 잘하는 거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거 가리키고 있어요.
인사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전부 다 어떤 놀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서로 타협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장애 유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아를 이해하고 그 장애 유아도 우리 친구로, 우리 반 친구로 이해하면서 함께 서로 공존하고 잘 지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 인성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다 평화교육의 일환들이에요. 장애 친구가 있다. 다문화 친구가 있다. 그랬을 때 잘 지내는 게 진짜 평화잖아요. 유아들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평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 공유하고 뭐 이래야 서로 잘 지내는 게 진짜 평화가 가능하잖아요. 방법은 가치 문제. 나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제 열린 문제는 지금 풀어본 그대로 나올 확률은 많진 않아요. 이게 이제 대화의 사례로 나오든지 뭐 어떤 응용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답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문제. 나의 교사 간 대화에서 동그라미 1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교사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사례와 연결해서 쓰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못 이해한 사람 누구예요? 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김 교사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니까 저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쫙 쭈그리고 있고요. 애들이 하는 거에 절대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당장 들어가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선생님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교구도 더 갖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자유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활동이 들어가야 돼 이러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놀이가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임에 던져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노는 거랑 유치원에서 노는 거랑 달라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끼어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해설지 동그라미 1번의 답을 보시면은 김 교사가 잘못됐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러면 교육 과정에 방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유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교육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환경을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다 개입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사례와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자, 정교사 보시겠습니다. 정교사는 주의 깊게 애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관찰자. 자, 이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은 관찰하는 거예요. 자, 관찰자. 관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교사는 사라초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일가계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계획자. 자, 그래서 관찰자, 계획자가 나타나 있는데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관찰자는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서 선생님 막 고민하셔야 돼요. 아, 얘네한테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고민해서 이 아이들의 놀이에 딱 맞는 발달 수준이나 놀이에 딱 맞는 거를 딱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와 일과를 계획하는 건데 이거는 놀이 중심에 맞게 좀 변형시켜야 돼요. 옛날의 계획은 교사 중심 교육과정 하에서의 교사 중심의 철저한 계획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좀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내가 계획한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간다 이러면 그거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설지를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정교사는 관찰자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의 배움의 순간을 포착해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질문하는 게 좋기 때문에 관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교사.
서교사는 교육과정 설계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누리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배움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교사의 역할, 우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일단 관찰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획자인데 놀이중심, 유아중심에서는 그냥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니까 계획은 아예 안 하는 건가? 큰 틀을 계획하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융통성을 갖고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해줄 때는 상호 주체성을 갖고, 상호 주체성, 유아들도 주체성이 있고, 선생님도 주체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아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의도나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은 다른 문제, 다음 문제, 해설지에 보시면 뒤에 12번 해설, 12번 해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요거 이제 놀이 운영 사례집 그 해설에 해당하는 건데 자 요거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교사의 지원 어떤 게 있나 교사의 개입에 대해서 놀이 운영 사례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놀이 운영 사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놀이 운영 사례집에 보면은, 자, 유치원에서 보내는 하루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이 되죠.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는 뭐예요? 자유놀이 중심으로. 놀이는 이제 자유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활동은 뭐죠?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에요. 그죠. 교사가 계획해서 좀 교사가 주도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놀이에서 출발해서 다시 놀이로 돌아갈 거예요. 옛날의 활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주제 중심, 생활 주제 중심의 활동이었잖아요. 지금은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있어요. 일상생활은 뭐죠? 손 씻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잠자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유치원의 하루 일과예요. 놀이, 활동, 일상생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처음 보시나요? 이 해설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교사의 지원이에요.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교사의 지원입니다. 이것도 교사의 지원이고, 이것도 교사의 지원이에요. 그죠? 교사의 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해야 되는 일, 환경 지원. 상호작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환경 지원은 시간, 공간, 자료 지원입니다. 자료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아가 선택한 그런 생활자료 이런 것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아가 선택한 그런 재료 활용하는 방식 그것도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은 유아의 놀이를 보면서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계획한 어떤 활동이 있더라도 유아의 놀이가 막 엄청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내 시간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사의 지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간은 뭡니까? 공간은 불필요한 영역은 빼고 합쳐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도라든지 유치원 전체 유휴 공간, 체육실 이런 데 활용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과 밖을 연결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확장 가능합니다. 이동 확장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자, 환경적인 지원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지원인데 함께 놀이하며 질문하기, 제안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기도 상호작용의 하나예요.
이거 실행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굉장히 잘 요약해 놓은 표예요. 이게 우리 운영 사례집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유치원의 하루 일과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환경적인 측면과 상호작용 측면의 일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본래 문제로 돌아가시면, 자, 본래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은, 자,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정교사가, 아까 김교사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랬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봤지만은 교사는 환경적인 지원, 상호작용적인 지원 적극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김교사가 저는 애들 놀이 잘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틀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답을 내실 때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표를 기억하시면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2차에도 매번 나옵니다. 2차에도 저기다 조건이에요. 공간을 확장하세요. 상호작용 다양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전부 조건이고요. 저 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게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답에 보시면은 김교사는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하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상호작용할 때 관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교사는 계획자의 역할이지만 계획은 교사가 계획 세운 거를 그냥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례 속에서 나와도 선생님들께서 찾아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다의 기억이 누구인지 쓰고 동그라미 2에 기억이 운영한 유치원의 운영 철학과 유사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자연관 유아교육관을 설명하시오.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다에 보시면은 김 학생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은 육체, 영혼, 정신의 3원 구조를 말한다. 누구예요? 슈타이너죠. 자, 슈타이너가 세운 학교는 발도르프 유치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1번 기억이 누군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슈타이너구나 알 수 있는데 더 읽어보면 슈타이너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오이리트미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기억은 슈타이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에다가는 이 슈타이너가 말했던 그런 발도르프 유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묻고 있죠. 그죠? 그걸 묻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뭐냐. 근데 그 프로그램은 요런 걸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산업 문명의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 자연 친화적이고, 이거 뭐예요? 생태 유아교육입니다. 자, 생태 유아교육 프로그램인데, 발도르프는 생태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레지오는 프로젝트랑 닮아 있습니다. 이 생태 유아 교육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유아 교육, 뭐 발도르프 너무 비슷하고 외국에서 이제 만든 그런 숲유치원 이런 거, 생태 교육 안에 이제 숲유치원 넣기도 하는데 숲유치원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에 들어갈 것은 생태 유아 교육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관, 여기서 뭐뭐 쓰라고 했습니까? 자연관 유아교육관을 쓰라고 했잖아요. 자연관 왜 쓰라는 거죠? 자연에 대한 관점이 옛날하고 좀 틀려졌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첨단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생태 유아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관이 뭐죠? 공존. 자연을 뭐 우리가 자연 기껏해야 자연 보호해줘야 돼. 자연을 보호해줘야 돼. 그 정도였잖아요. 자연을 막 이용하거나 보호해줘야 되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공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과는 생태계에도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상호의존, 함께 간다,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유아교육과는 뭡니까?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인간도 전체적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생태유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태유아는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우리나라 것이기도 하고 요즘의 추세에 맞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누리에서 만든 그런 놀이 운영 사례집 이런 데 보면 아예 생태만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는 일단은 조금 요즘 추세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해설지 3페이지에 보시면은 발도르프 쭉 나와 있는데, 발도르프는 뭐 다시 제가 또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유아 교육 보시겠습니다. 생태. 생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돼요. 생태는 우리를 굉장히 자연의 일부로 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생태라는 단어가 이 생태적이다 뭐 이런 단어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 중심의 유치원은 연령도 혼합 연령으로 많이 구성을 해요. 생태 유치원.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얘네들이 나가서 살게 될 생태랑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옷에만 딱 모아놓는 환경은 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연령 통합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자, 생태 교육 같은 경우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 다음에 자연 파괴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자연을 보는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의 자연을 보는 관점하고 틀려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봐요. 옛날에는 자연하고 인간하고 막 구분해가지고 자연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을 되게 존중해요. 생명 존중 사상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관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기술을 굉장히 추구하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른 게, 교육관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자연 존중 이런 거, 공존, 존중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생태주의 교육관의 특징입니다. 생태주의는 제가 이제 누리과정 제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생태중심에 대해서는 다른 해설지에도 많이 설명을 해두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다에서 유학생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동그라미 1의 니은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 디귿의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유학생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기억이 강조해 온 것처럼 환경의 중요성이 뭐 중요하고, 그 뒤에다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요게 이제 사실은 슈타이너 생각이 조금 지속가능 발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도 하고 있고, 환경교육과 같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에다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유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일단 환경에 대한 거, 경제적인 통합, 사회적인 통합,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를 풀어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걸 풀어서 써도 괜찮겠지만 일단 답에다가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핵심 가치는 인권 존중, 미래 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두었어요.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요런 존중, 미래 세대의 존중, 인권 존중, 생태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식, 가치, 태도, 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놨는데, 이렇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있잖아요.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그거에 적합한 그런 태도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존이에요. 공존.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집단의 공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존, 그리고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공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 이해하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유아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아들은 미래 세대의 완전 주역이잖아요. 자, 지금 고등학생들보다도 지금 유아들이 더욱 미래 세대에 가깝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려서부터 요런 태도를, 함께 공존하고 뭐 이런 태도를 어려서부터 몸에 길러야 얘네가 커서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은 커서는 잘 안 바뀌어요. 어려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교육 프로젝트를 네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교육 프로젝트 중에서 또 유아교육은 단독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유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기술을 해두었어요. 자, 세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환경,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중요성. 자, 유아 시기에 얘네들이 이제 미래에서 살아가야 될 주역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필요해요. 얘네들도 지속가능한 발전 입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옛날 거로 교육받으면 얘네들이 미래 세대를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일찍부터 몸에 배이도록 해야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 보시면, 인권 존중, 미래 세대 존중, 생태 존중, 그 다음에 문화 존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에게 역량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유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 밑에 있는 역량들은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공존하고 다 함께 살아가고 이런 거, 공존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렇게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태도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 내용 안에 깊숙이 모든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사회관계 영역 안에 다 뒤져보면, 요즘에는 사회관계 영역을 하나로 추려라 이러면 전부 가치 교육이에요. 공존을 위한 가치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과 함께 같이 꼭 연결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세하게 요약을 딱 해놨기 때문에, 자, 요 과목, 지금 요 그 문제 단권화 반 요 과목의 특징은 이 해설 자료마다 거의 다 요약을 딱딱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지 다시 보는 건 너무 유용해요. 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 문풀에 해설지 다시 보면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과가 막 나타나요. 해설지만 보는 거를 통해서 성적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해설지 회독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요 과목은 문제도 익히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해설지 익히는 게 너무 필요해요. 요게 신이론, 기존이론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문제들마다. 그래서 해설지를 꼭 해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뭐 손에 안 잡히잖아요. 자, 요 해설지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